아니야, 이전보단 나. 그렇군. 이전보단 나. 더 솔직해졌고, 냉정하게 쓰고 있네. 좀 쉬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평정심이 써지네. 생기네요, 좀. 한 번만 더 쓰면 더잘 나올 것 같은 한번 더요? 느낌인데. 있어야겠다요. 뭔가 잠깐만, 컨텐츠를 줘봐. 일단 굳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애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애가 굳이 이런 회사로 왔어? 그럼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건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당연히 너한테 할수 있는 질문들이지. 뭐 예를 들면, 항공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항공 쪽이 지금 힘들어서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항공 쪽으로 갈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열정, 각오, 각오. 난 이런 각오로 너희한테 지금 지원하는 거야. 그냥 찔러나 보는 걸로 그냥 훅 던지는 게 아니야. 너한테 지금 내가 이 자소서를 보여주고, 나를 소개하고, 내가 이만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합격이 되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느낌이 탁탁 올수 있게. 지금은 민증인 거죠. 지금은 관련된 엔진 회사면 이건 어디라도 놓을 수 있는 몇 주째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굳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 이 회사 하나에 집중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게 좀 느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뭐 해빗을 보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는지도 보여지고 조금 더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 부모나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평판도 보이고, 그걸 다 보고도 괜찮다 싶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압축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너의 경력이란 말이지. 대놓고 내 여자 관계, 과거 이력, 이거를 대놓고 한 번에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했던 실수들마저도 어찌 보면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어야 해. 그게 과거에 이 친구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래서 지금 이런 멋있는 모습이 만들어졌구나가 되면, 아, 굉장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래. 너희들도 과거에 좀 좋지 않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욕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너희한테 발전이 없어.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 그때 왜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웠지? 결국 지금도 그놈이 잘못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배울 게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싸우진 않았을 텐데. 이게 나한테 성장을 만들어. 과거의 직장 생활 경험도 그런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래서 지금은 안할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보여야 돼. 무슨 내용을 네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이 기반이 돼서 나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어보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마음을 한번 딱 써보는 거지.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해서 리페이싱까지 하려면 항공인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주기적으로 오버홀을 하니까. 자동차는 오버홀을 안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오버홀, 자동차 오버홀을 하는 데가 있다고 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없다고 보거든. 오버홀에 망가진 것만 뭐 실갈고 이 정도. 심지어 오버홀을 한다는 얘기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이제 성능 유지를 위해서 오버홀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 인건비가 그치? 아예 엔진을 교체하는 게더 싸지, 그러면. 그러면 엔진을 바꿔. 아니면 차를 버리지, 근데 배기 더 들겠네요. 엔진을 내리는 데만 해도 거의 50에서 100만 원인데, 이거를 분해하고 조립한다? 그러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계에서나 오버홀을 할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F1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정도인가요, 정도가? 스트렝스는 같은데 하드니스가 달라지면 깨져. 그게 금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열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는 곳에 쓰는 금속도 있어. 예전에 강철검 이런 거 얘기했잖아. 강철검 이런 것들은 뭐 전쟁터에서 막 대련을 하면서 칼끼리 많이 부딪히잖아. 얘는 스트렝스도 좋아야 되지만 하드니스도 좋아야지. 스트레스가 약하면 칼끼리 땅 부딪혔을 때 구부러지네요. 이렇게 칼날이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트렝스가 약하면. 근데 하드니스가 여기서 강해지면, 어떤 게 하드니스가 강하냐에 따라 강한 칼이
딱 쳤어. 이걸 잘라버리지. 로드가 왜 장전이야? 총알이 실어준다. 그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총알은 총 밖에 있으면 기능을 할 수 없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로드야. 자, 또 다른 이해가 또 있어. 뭐, CD 플레이어 같은 거나,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나, 뭐, CD 플레이어로 예를 들어보자. CD 플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탁 누르면 CD 플레이어 그, CD를 넣는 패널이 나오잖아, 이렇게. 쭉 나오지. 근데 거기다 CD를 넣고 탁 누르면 다 들어가지. 그, 요 패널을 뭐라고 불러? 내지는 요 패널 넣고 빼고 하는 요 모터를 뭐라고 불러? 거기에 로딩이 많이 들어가. 로딩 모터. 로딩 패널. 로딩 뭐, 액세스, 뭐, 이런 식으로. 로딩이라는 거 들어가. 로딩. 로딩 중이란 것도 같은 거. 그치. 거기에도 로딩이 나오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이런 개념이 로딩이야. 만들어주기. 그러니까 짐도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지. 이걸 짐 실어야 로드지. 실으니까 무게가 증가해서 프레셔를 가하니까 그것도 뭐 로드고.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에 보내줘야 로드가 가해지고 로드를 가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그 개념이 로드다. 봐봐. 그럼 밸브 시트가 있고 스톤이 있어. 스톤 여기서 돌려봐야 뭔 의미가 있냐. 그치? 여기에 닿아야 로드지. 닿는데 빨리 닿아? 정확히. 빨리라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퀵클리에 빨리를 여기다 대입하면 말이 안 되잖아. 곧도 맞아. 곧도 맞는데. 짧게. 짧게, 그래. 짧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짧은 거야. 그게 퀵클리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빨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스톤을 벨브 시트에 갖다 대. 짧게 대라니, 그래. 됐다가 빨리 빼라고. 누르니까요. 많이 깎이니까요. 이걸 오래 되면 많이 깎이지. 그러니까 됐다가 빨리 떼라, 이 소리야. 그걸 빨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지, 그렇지? 짧게 대라, 이 소리야. 짧게. 짧게 대라. 그때 배웠지. 숫돌을 가는 숫돌. 네. 그래.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네이버 그렇지. 검색하고도 지금 이상한 말 하잖아. 아, 나 배웠어. 진정해. 자, 숫돌에 칼을 갈아서 숫돌이 왜곡이 됐어. 그걸 그 숫돌을 가는 숫돌이 이렇게 평을 잡는다. 그치. 그게 리드레싱이야. 그게 리드레싱. 그 돌을 리드레싱 하는 거야. 돌을 자, 아무리 짧아도 이렇게 되면 숫돌이 얘를 갈잖아. 밸브 시트를 숫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갖다 댔다 빼면 얘를 갈아내기 위해서 얘도 달른다고. 다시 평을 잡아야 되니까. 밸브 모양대로. 탈취, 응. 그럼 얘를 리드레싱을 해야 되잖아. 네.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횟수, 그러니까 그걸 횟수를, 이걸 많이 할수록 얘도 늘어나니까. 같은 얘기잖아, 지금. 뭐,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건 명필 반열에 못 오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진정한 명필은 붓뿐만 아니라 먹, 종이, 벼룩까지, 물까지 따져. 다르거든.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최고의 기계가 나오는 것처럼 추사도 그래서 종이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추사의 작품들을 보면 상태가 좋아 지금까지 벌써 150년이 흘렀는데도 상태가 깨끗하고 좋아. 먹도 붓도 장난이 아니야.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이 거기에도 이제 머루 붓 이 얘기가 나오고 먹하고 벼루에다 먹을 갈아봤니? 네. 그때 영상 봤지? 칼 가리는 거. 그럼 처음 상태 기억나냐? 톱이었잖아, 톱. 써. 직서. 칼인데 이게 종이를 쓰는데 푹 걸리잖아. 그리고 찢어지지. 걸려갖고 찢어지는 이런 정도의 칼이었잖아. 그러니까 날이 아예 없는 거야. 날이 다 무너진 거지. 그러면 표면을 따지면 칼날이 표면을 따지면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뾰족해야 되잖아 칼날이. 근데 얘는 아예 이게 아예 없어서 뭉툭해진 거잖아. 뭉툭해진 심지어 이렇게도 막 흠집이 있는 그런 칼이야. 그러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뭘 해줘야 돼? 이렇게 뾰족한 걸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게 얼라인이지. 아. 밸브랑 밸브 가이드랑 각도
그 다음에 면, 이게 맞춰줘야 되잖아. 그걸 뭘로 해? 수돌로. 제일 처음 하는 수돌로 그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치? 칼도 제일 처음 굉장히 거친 수돌로, 왜냐면 그걸 고운 수돌로 언제 하고 앉았어. 거친 수돌로 요 각도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 그걸 온라인을 맞춘다. 실제로 온라인을 맞춰야 돼. 요, 그러니까 밸브, 요 기둥 각도랑 요 밸브 시트의 각도가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온라인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친 숫돌로 요 온라인을 만들어 주, 요게 각도를, 칼날도 각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점점 고운 숫돌로 뭘 만들어? 그리고 요 표면을 만들어 주는 거야. 매끄럽게. 그리고 요 미세한 요 날카로운 칼날. 날을 살려주는 거지. 날을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처음 거친 걸로 한번 갈아서 그냥 써도 칼은 잘 들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칼 면 여기가 굉장히 거칠지. 거치니까 쉽게 달아. 거치니까 뭐가 증가해? 마찰력이 증가하지. 그래서 잘리기 쉽게 잘려. 뭐 고기 같은 거 갖다 대면 쑥, 왜? 거의 톱이거든. 가느다란 톱이야. 그래서 쑥 대면 쑥 잘려. 대신 얘도 쉽게 날아가지. 그래서 단면이, 그러니까 회 같은 거 뜰 때 특히 티나는 게, 날이 제대로 안 선 칼 가지고 딱 자르잖아. 그러면 단면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막 다 나가 있어. 물을 썰어도 물을 싹 잘라서 쓸리긴 잘 썰리지. 근데 이게 잘리는 게 아니라 깎이는 느낌. 잘리는 게 아니라 끊어지, 조직이 끊어진다 그럴까? 그래서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달라. 요리를 배울 때 그것도 나와. 그래서 제대로 칼날이 잘 서서 조직을 제대로 끊어줘야 돼. 그래야 씹을 때도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요 면을 살려줘야 되는 거. 요 면 살려줘. 그다음 마지막에 광택도 내줘. 그래서 저항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야 칼을 오래 쓴다고. 공구도 그래. 공구도 마찬가지인 거지. 같은 개념이다 다. 빨리 주행하는 다이나믹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좀 무르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어떤 성분을 어떻게 넣어서 만드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무르게 만들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BMW는 조금만 타면 타이어에 휠가루, 그 브레이크 패드 까만 가루가 그냥 진득진득 묻어나오지. 많이 갈리거든. 쉽게. 그 브레이크를 더 잘 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자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뭐, 나쁘진 않겠네요. 작사 입장에서. 뭐, 그치. 사용자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 좋다. 도심에서 많이 타면 더 많이 달고. 더 많이 달지. 더 많이. 뒷바퀴를 유난히 많이 쓰는구나. 동시에 잡지 않고. 네. 뒷바퀴를 많이 쓰지는. 네. 그게 많이 다른 거지. 벌써 그만큼 탄 거예요? 그래. 한번 내일 와서 보세요. 뭐야? 이게 뭐라? 자전거 좀 봐주세요. 바로 옆에 매장 가지고 왜? 일단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고. 걔 성향에 공부는 했으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응대해서 네가 얘기하는 CS를 못 하는 거야. 또 심리, 아동 심리는 했지만 이로 인한 성인 심리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러니 굉장히 이리저리 치이고 힘드는 거야. 그걸 본인은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동의 원인은 부모한테 왔기 때문에 부모랑 딜을 해갖고 단판을 짚고 아이를 케어해야지. 안 그러면 다 도로아미타빌 되거든. 그럴까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치료하면 뭐하냐고 집에 가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맞아요.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 팔아. 내가 갑이라고 생각해야 팔아. 넌 몰라. 돈도 없고 정보도 없어갖고 좋은 게 뭔지도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 넌 내 걸 사서 네가 이렇게 써야 네가 이득이야. 이걸 세뇌시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야. 대신 겉으로 표현할 땐 예의범절을 갖춰서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내가 개모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특히 심리 상담하는 사람도 특히 필요해, 그게. 자신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계속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온다고. 공부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알아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먹히잖아.
그게 말하는 방법의 차이가 생기는 말 문제가 아니야. 나도 여기서 처음에 애들 유학 보내는 애들 처음 만났을 때 지금보다도 덜 한참 젊을 때잖아. 부모들이 와갖고 나보고 뭐 30대 초반이니 어쩌나 뭐 이런 소리도 했었어. 그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기존 제도권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지도를 한다. 그래서 조금 외람되게 들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아이들이 할 거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육회가 떨어지니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라. 할 거면 가고 아니면 그만하자. 그렇게 딱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 그래야 이게 지도가 되지. 안 그러면 기껏 내가 가르쳤는데 집에 가고 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나도 여기서 가르칠 때 애들 가르칠 때 부모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 그 당시에는. 지금 니네는 아주 성인이라 성인도 아주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을 때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는 내가 그랬다고. 부모하고 계속 소통을 했어. 그 혼자 그렇게 낑낑이 될 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 다른 분야 사람들 계속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 본인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으나 정작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또 못할 거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개념을 좀 잡으려면 이게 이론으로는 안 되거든. 경험을 해야 되잖아. 책을 엄청. 쪽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야. 지금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들을 보면 점점 더 늘어날 거야. 성인들도 늘어나잖아. 결국 그쪽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만큼 어려운 직종이 또 되거든. 그리고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네요. 먼저다 이거지.